우리 내일은 이거 보자. 내가 이거 진행 과정 몇 년 동안 쭉 지켜봤었는데 완전 대박이야. 사실 게임도 애니메이션이랑 비슷해. 캐릭터하고 스토리가 있잖아. 내일 꼭 이거 보자. 남의 거 보지 말고 직접 만들면 되잖아요. 그렇게 좋아하면서 포기할 거예요? 나 깨금씨 덕분에 세상 밖이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걱정 말고 스페인 돌아가요. 여기 깨금씨 진가방도 없잖아요. 아무것도 없잖아요. 아줌마가 있잖아. 고동미씨가 있잖아. 왜 그래 갑자기? 나도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.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. 잊었어요? 나 깨금씨 책 작업한 사람이에요. 깨금씨 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. 그 꿈이 이뤄질 기회라는 거 나 알아요. 나 때문에 못 가는 사람 놔두고 내가 웃을 수 있겠어요? 또 거짓말. 나 이제 아줌마 거짓말 안 속아.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니까? 거짓말은 깨금씨가 하고 있잖아요. 그 일 하고 싶잖아요. 너무나 간절하게 하고 싶잖아요. 한 번쯤, 정말 딱 한 번쯤 상대방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원하는 거, 갖고 싶은 거 얘기하면 안 돼? 가지 말라고, 여기서 같이 그 꿈 찾아보자고 얘기해주면 안 돼요? 아팠다며, 지난번에 나 떠났을 때 아팠다며. 그럼 지금은, 엄청나게 많이 와버린 지금은 견딜 수 있겠어? 나 다친 거 신경 쓰여? 내 아픈 거 싫어? 이러지 마요. 아줌마 나랑 스페인 같이 가자. 꼭 너였으면 좋겠어.